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처방이 나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승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과 CCTV 확대 설치 등의 정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징벌과 감시 위주의 방법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뭐 이거에 대한 신경을 쓰는데 사실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역지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은 2만 3천여 명, 1년 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같은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에 대한 반발과 보복심을 가지게 만들고 피해 학생 역시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서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이른바 위험 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상담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EBS 뉴스 오승재입니다.